여러분들은 제천하면 어떤 여행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의림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파란 하늘에 반영을 느끼며 리프레시함을 얻고 가볍게 산책하면서 싱그러움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 곳이 의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시원한 가득한 용추폭포를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뻥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의림지지만 사실은 조금은 정적으로밖에 즐길 수가 없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아름다운 의림지를 재미있고 의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의림지의 전설이라는 야외 방탈출 앱을 통해서 의림지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정말 실감나는 AR을 통해서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재미있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같이 즐기러 떠나보시죠. GO! 예사롭지 않은 눈빛과 비범한 용모. 틀림없이 그대가 이곳 의림지를 수호할 새로운 천군이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정의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건 의림지에 닥칠 재앙을 막기 위한 고문서의 일부입니다. 이런 고문서의 조각이 의림지 주변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흩어진 고문서를 모두 찾아야 합니다. 와, 저도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몰입감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또 뵙네요. 의림 비우대 소속 수지 요원. 저 기억하시죠? 의림 비우대 활동은 여전히 외부 노출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메시지로만 연락드리는 건 이해해주세요. 의림지 관광 안내소 앞에 도착하셨죠? 우선 관광 안내소에서 미션지부터 한 장 가져와주세요. 이번에도 조사에 꼭 필요할 겁니다. 관광 안내소 앞에 가면 의림지의 전설, 이 미션지를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에서 우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티저 코드부터 입력할게요. 다음 화면의 입력창에 코드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티저 코드는 미션지를 확인해주세요. 이 미션지에 뭐가 정말 많아서 저는 궁금증이 굉장히 들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미션 코드부터 찾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몰입감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미션을 한번 수행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건 의림지에 닥칠 재앙을 막기 위한 고문서의 일부입니다. 이런 고문서의 조각이 의림지 주변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흩어진 고문서를 모두 찾아야 합니다. 먼저 여기부터 확인하기로 하죠. 이곳으로 와주시겠어요? 제천 의림지와 재림 안내판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잘 살펴봐주세요. 틀림없이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안내판을 찾으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제가 AR을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와,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느낌이 들고 실감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서 한 번 더 해봤는데 한 번 더 해도 너무나도 신기한 느낌이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군데군데에 이 AR을 적용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이 재미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도 지루할 틈이 없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또한 AR뿐만 아니라 미션들이 다양해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에 갖고 온 미션지를 계속해서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 미션지 안에서도 AR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했던 의림지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용 터지기는 용추폭포를 이루는 다른 이름으로 용이 터져 죽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주변 모산동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의림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의림지의 전설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의미가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림지를 그래도 몇 번씩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와, 전혀 몰랐던 장소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정말로 이 소나무 열리지는 의림지를 몇 번을 왔지만 처음 보는 장소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앱을 통해서 체험을 하니까 의림지 곳곳을 살펴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재미까지 더해주니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신기했던 거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표석이 있는 곳 도착하셨나요? 여기에서 의림 비우대 본부에 우리 현재 위치를 송신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간단한 수신호로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수신호를 하니까 정말 인식이 돼서 딱 변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위치 송신 완료. 의림 비우대 본부에 우리 위치를 전송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쪽 길도 저는 처음 걸어봤는데요. 걷다 보니까 울창한 소나무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반영으로 볼 수 있는 푸른 하늘까지 보여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림지의 전설 앱을 사용하면 이 넓은 의림지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가보는 우룩정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아래 단서를 잘 보세요. 단서들 중에는 왜곡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곳 우룩정에 있는 진짜를 골라내야 돼요. 사실 여기가 너무나도 전 어려워서 몇 번을 틀렸는데요. 그때 꼭 힌트를 사용하셔서 이 힌트를 보고 정답을 맞추시면 조금 더 쉽게 미션을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체험을 마쳤는데요. 즐기고 나니까 1시간 반 정도 지났더라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즐겼는데도 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앱 안에서 포토 AR도 있으니까요. 기념사진도 꼭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다 성공한 뒤에 관광 안내서로 다시 방문을 하시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념품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아쉬웠던 분들은 유료 챕터도 있어서 유료 챕터도 즐겨보시는 걸 저는 추천하겠고요. 특히 저는 의림지에서 가족 여행객들을 많이 봤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즐기면 너무나도 좋을 콘텐츠니까 꼭 한번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